어느 미술 대학을 다니는 A란 친구와 B란 친구가 있어요. 대학 이 친구들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갑자기 불현듯 머리 위에서 땡 하고선 뭐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기죠? 전구? 전구 생기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머리 위에서 전구가 띵 하고? 거의 없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황금 티코. 와, 부의 상징인 황금과 서민의 상징인 티코가 만나가지고 황금으로 티크로 만드는 거야. 와, 끝내주겠는데? 대박인데요? 항상 아이디어는 부적절한 타이밍에 나오죠. 아침에 일을 났어요. 막 슬슬 깨고 나서 괴로워하면서 가만있어.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생각을 했는데? 황금 티코. 아이씨, 황금으로 금을 만들 그 차를 만들려면 도대체 금이 몇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 주제에 지금 등록금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아서 포기를 해요. 에이, 잡생각. B란 친구도 친구하고 술 먹다가 황금 티코 생각이 났어. 와, 황금 티코 진짜 멋있겠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어쩌지 뭐였지? 황금 티코. 황금으로 티코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도금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가만 있어봐. 도금을 도대체 어느 단위까지 할수 있지? 가장 크게 할수 있는 도금의 사이즈가 몇일까? 아니야. 자동차가 어느 단위까지 분해가 가능하지? 제일 큰게 본네트? 문짝? 가만 있어봐. 타이어는 폭실폭실한데 그건 도금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엔진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 엔진도 차 안에 핸들은 금색을 뭘로 할수 있을까? 떡줄 사람은 아무도 생각 없네.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부터 열심히 마시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금 잘하는 데도 알아놓고, 그리고선 뭐 이렇게 시트 커버는 뭘로 할지부터 혼자서 황금 티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로잉북에다가 깨적깨적 낙서도 하고 그려놔요. 물론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에 A란 친구와 B란 친구는 황금 티코를 만들 기회는 전혀 없어요. 절대 그런 기회 안 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저기 서울 변두리에 지하 작업실에 거미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 방염 페인트 바르고 바닥 깔고 인터넷선 깔고 컴퓨터 갖다 놓고 전화기 갖다 놓고 거기다 드로잉북 쫙 붙여놓고서 나 아티스트야. 엄마 졸라서 보증금도 마련하고. 명함도 봤어요. 1년 내내 전화 한통안 와요. 그러다 갑자기 A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모미술관 큐레이터 누군데? 네? 혹시 시내에 귀금속 타운 아나?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레노베이션 공사에 들어갔는데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 네? 전시 제목이 럭셔리야. 참여하겠나? 네! 시키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통화 전화 왔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해야지. 다음 달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품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달 동안 진짜 자기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밤마다 막잠안 자고선 한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요. B란 친구한테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나 모미수원 큐레이터인데, 선생님, 제가, 도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 마. 그, 귀금속 타운 사장님이 우리나라 국내 최대 도금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 티코가 한대 필요한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삼촌이 중고 자동차 매매 여부를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한달 동안 어쩌고저쩌고 해서 B란 친구는 황금 티코를 만들어요.
총 10명의 작가가 전시를 했어. 근데 유독 한 작품이 눈에 튀죠. 뭐가 튈까요? 황금 티커 밖에 모르잖아. 황금 티커 튀어야죠. 황금 티커 튀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A란 친구는 다시 작업실에 돌아가서 거미줄을 벗삼아 1년에 한 통 올 전화를 기다리며 또 열심히 작업을 해요. 반면에 B란 친구는 전시가 끝나자마자 10통의 러브콜을 받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죄송해요. 제가 좀 건방져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 도시란 전시와 함께 또 실버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게 돼요. 있잖아, B란 친구는 계속 들어오는 전시를 골라가면서 전시를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서클이 생기기 시작해요. 둘 다 황금티코로 생각했었고, 둘 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둘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엄마 졸라서 스튜디오 얻었는데, 누구는 계속 잘 되고, 나머지 아홉 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의 서클에 들어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를 말하실 분. A와 B의 차이는 뭐라고요? 구체성. 아, 네, 좋아요. 50점 드릴게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생각을 현실화하는 사람 차이는? 실현력. 좋아요. 55점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고 계속 언젠가의 기회를 노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어. 현욱 씨? 네. 75점 줄게요. 잘했어요. 발상의 전환과 용기. 발상의 전환과 용기. 굉장히 멋있는 말이긴 한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70점 드릴게요. A와 B의 구체적인 차이점.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 아까 전에 55점이었죠. 50점이었어요? 80점 줄게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와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다 조합을 잘 시켜보세요. 다 틀린 말 아니었죠, 그쵸? 조금 더 이걸 더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불과 5% 미만의 작가들과 나머지 95%의 작가가 빈익빈 부익부의 서클을 걷고 있는지. 아, 너무 좋아요. 같이 합쳐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멋있는 말이에요. 좀 더 괜찮은 방법으로 아날리시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첫째, 술 마신 날, 다음 날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디어는 항상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굉장히 불완전하게 와요. 한술 밥에 배부른 아이디어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머리 위에 전구가 켜진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거는 상상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유치하고 조잡하고선 한심하고선 거지 같아요. 심지어는 남이 한 것 같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서 이딴 거로 될까 싶은 것이 아이디어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처음 던진 공은 그냥 다시 주우면 그만이에요.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잡생각으로 치부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잡생각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잡생각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근사한 아이디어를 머리에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게 제 시작 포인트예요. 지난 제가 다시 얘기하면은 B란 친구, A란 친구가 황금티코의 생각을 잊어버린 것은 현실 가망성이 없으니까요. 학생이 어떻게 금을 보여서 내가 다음 주에, 뭐, 다음 학기, 이번 학기에 무슨 과제 전에 내요. 학생 주제에. 현실 가능성 없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구현이 안 되는데 가장 큰 이유들이 있어요. 다 경제성이 안 맞거나 말이 안 되거나 다른, 사실은 술을 취해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이 비약이 이만큼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 유치하게 구성되는데 B란 친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떡 줄 사람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을 마시는 거예요. 드로잉북에다가 이런저런 뭐 생각하는데 드로잉북에 낙서하는데 돈 들어요? 그냥 끼적끼적 해놓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 만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사당동에 있는 제 작업실까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나한테 어우 내가 일본말만 좀 잘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저씨 왜요? 이게 프리 통역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일본 아줌마 둘이서 호텔에 내려드렸는데 자기 보고 연사만 닮았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일본말만 좀 잘했으면 그 아줌마 꼬시는 건데 행해나 그 아저씨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따발총으로 차가 밀려서 20분 동안 남부순환도로를 가는데 계속 그 얘기, 꼬시는 얘기, 그 얘기, 꼬시는 얘기. 와, 사당동이 그 과천이나 이런데, 안산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일하고서 마지막에 술 마시고 놀다가 나가는 곳이라 보니까 이상한 술집들이 많아요. 뭐 쌍코피 터지는 날, 뭐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막. 아저씨가 그 간판을 보자마자 물고기 물 만난 듯이 막 저게 뭔 줄 아냐고서 막 떠들기 시작한데 와 농담이 아니라 이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자를 잡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오로지 그 생각만 했는데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이 아저씨는 쓰레기통을 보고도 얘기를 그쪽 주제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가능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코드를 그 아저씨는 봐요. 매트릭스의 세계. 예술가가 한편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식은 그 택시 운전사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착이라는 거. 남들은 쓰레기통을 가지고서 음단패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그 아저씨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그 아저씨는 만들어내요. 왜? 집착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B란 친구가 황금 잡생각 황금티코를 작품화하기까지에는 그 집착의 프로세스가 생기게 돼요. 이 집착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유치하고 조잡하고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박 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게 돼요.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과연 뭐라 그럴까? 반응.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지? 방법론. 이거 왜 하는 거지? 철학.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할까? 황금티코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 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연계고리가 풀리게 돼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술가한테 과연 지구망에도 볕들 날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나 자기 지구멍에 볕이 들 거예요. 대부분 문제점이 이거예요. 자기 지구멍에 볕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손에 권력이 주어지고 칼자를 주었을 때는 그것을 뭘 잘라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잊어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항상 아, 나도 진짜 하고 싶은 거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진짜 막 이 열정과 뜨거운 이거 예술가 다 좋은데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올까? 과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그러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을 새까맣게 불사르고 나서 잊어버릴 쯤에, 세상이 닳고 다를 쯤에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뭐 할지 몰라요. 세상에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정확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게 돼요. 사실은 정치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아이디어가 저는 이걸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요. 뭐 잡생각인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소중하게 생각하고서 집착하고 그 옵세션의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씩 하나씩 빼서 쓰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 주위의 대부분의 아티스트는 머릿속에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몇 개가 줄이 서 있어요, 항상. 하지만 돈 없고 기회 없고선 방법 모르고 너무 유치해서 쪽팔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굉장히 작은 미술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작가, 정말 괜찮다고선 떠오르는 작가를 1년 동안에 휘리릭 진을 다 빼놓을 수 있는 충분한 나라예요. 누가 잘한대 해서 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병나요. 사실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고서 와 누구 작품 너무 좋아 어쩌고 이러면은 과연 이제 이것도 나도 만들지 나한테도 기회 주세요. 그래서 막 기회가 엄청나게 한 사람한테 쏠릴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또 잘해낼 수가 있을까요? 네, 시키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요. 네, 매일 밤새가면서 열심히 해봐요. 병나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지구명의 볕들 날이 올 거라는 것 자체도 뭐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무언가를 계속 아이디어들을 정립을 해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올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못 살려서
그 많은 기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사방팔방에서 나한테 돈 준다고 자꾸 만들라는데 나 지금 뭐 만들지 모르겠어. 데드라인 다음 주까지야.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스트레스풀 하면 예술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가 약간의 자료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춤추느라고서 많이 못 봤네요. 아, 워크샵이었어요? 춤 아니었어요? 2007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뽑은 올해의 작가에 제가 됐습니다. 박수치지 마요. 400평이에요, 전시장이. 지금은 컴피티션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대부분의 올해의 작가에 되셨던 분들이 많게는 연세가 70대였고 60대 50대 작가였어요. 근데 갑자기 휙 뛰어가지고선 30대 작가에게 올해의 작가를 최초로 주겠다고선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까지 올해의 작가는 대부분, 여러 선생님들이 평생 만들어 오신 작품을 싹 모아서 하는 회고 전 전시 형식의 전시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 들어왔은 지 7년 만에 작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큐레이터 선생님들을 찾아갔어요. 전시 제작 예산도 거의 없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찾아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완성도 있는 전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완성도 있는 전시란 건 괜히 뭐 새 작품 만들겠다고 뻘짓하고 이상한 모험 걸지 말고선 안정되게 회고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미술관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거는 제가 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만든 작품이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작품들을 쭉 70여 점을 가지고 7년 동안 만든 작품들을 PT를 하고선 이렇게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아, 좋아요. 뭐, 그러면 되겠네요. 뭐 이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플랜 B가 있습니다. 하고서 미니어처를 만들어 갔어요. 그곳에는 미술관을 제가 어릴 적부터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영화 너무 좋아해요. I'm singing in the rain. 진 켈리 알아요? 탭댄싱? 탁탁탁탁탁. An American in Paris 같은 거. MGM 영화사 알아요? 사자나, 이런 영화사. 메이어 앤 골드, 메트로 골드. 골든 메트로. 그 대규모식 헐리우드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제 전 전시인 백남주 선생님 전시가 끝나고 3주의 세팅을 거쳐서 제 전시가 오픈을 하는데 그 3주 동안에 영화 세트를 지어가지고서 미술관에 영화 세트장으로 바꾸고서 거기서 영화를 찍어가지고서 그 3주 동안 영화를 찍어서 영화를 상영, 세트장과 함께 상영을 하겠다고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미술관의 학예연구사님들 표정들이 다들 근데 정말 기적같이 모두들 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는 총 84분의 원테이크 영화예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알아요?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오. 이건 천동설이에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영화를 만들 때 몇 대의 카메라가 있고 컷이 있어가지고 그 컷과 컷 사이에 스태프들이 세팅을 하고 바꾸고 다시 액션 해가지고 다시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영화의 기본적인 방식이라면은 이거는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주변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정면 샷을 찍고 측면 샷 찍고 싶으면 카메라 정지해서 측면 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방식은 뭐냐면 레코딩 해놓고선 자 측면 되면은 자 여러분 측면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의자를 들고선 다 같이 도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럼 이 벽 뒤에서 계신 분들이 다 벽을 같이 이렇게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천동설이에요. 여섯 개의 풍경을 하나씩 85분 동안에 천천히 바꾸는 작업이에요. 원테이크라는 거는 교차로 찍어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여섯 개의 풍경을 이렇게 천천히 바꿔요. 제가 1990년 여름에 대학생 때 커다란 배낭을 메고선 태백산맥을 종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근데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붙잡고선 야 이놈아 너 어디 가니? 아버지 태백산맥 30일 동안 종주하고 오겠습니다.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네가 그 문을 나가면 너와 나는 부자의 정을 끊는 거야! 그러셔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선 태백산맥을 갔어요. 30일 동안 자연 풍경을 걷는데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을까 같은 그런 장소들을 보면서 다짐을 해요.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다시 꼭 와야 되겠다. 그리고선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5만 분의 1 지도를 사서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강원랜드 골프장이 막 파헤쳐 있고 산 꼭대기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막 이상한 고랭지 채소밭들이 막 펼쳐져 있고 대규모 막게 산을 깎아서 인도가 만들어져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연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바뀐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살 때 나는 30대의 감수성보다 훨씬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별거 지금은 감동을 받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옛날에 혹시나 감동을 받은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작품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란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노스탈지아를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은 1990년도에 카메라를 가져왔어야 되겠죠. 대신 미술관에 85분 동안 6개의 풍경을 만들어요. 아버지 집, 그리고 일하시던 약국의 거리, 농촌, 대관령 목장, 숲의 아침, 그리고 우선 산 꼭대기에서 빠지하는 운해까지 6개의 풍경을 미술관에서 하나씩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85분 동안 이걸 다 보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잊을만 하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선 뭔가 바꿔놓고 또 나가면은 가만히 있어요. 서로 가만히 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소리가 없어요. 무성함이에요.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런 영화관 가면은요, 1분 1초를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둬요. 막 압도적인 사운드 시스템과 막 3D와 이 화면이 막 급박하게 바뀌면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 압도하지만 여기에는 사운드도 없고 심지어 카메라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저렇게 화면이 움직여요. 실제 거기에 아닌 세트예요? 여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이에요. 전시장이에요. 전시장을 저렇게 영화 세트장을 바꿔서 만든 거예요. 좀 전에 이 도로는 좀 전에 이 카펫 와서 까는 거 못 봤나? 이렇게. 비 오는 장면. 저기 이러고 계신 분은 하계 연구사님이세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렇게 가만히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걸 관객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지루하다고 얘기하지만 언젠가 지루함이 도를 지나쳐서 지루함이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지루함이 찾아와요. 그 두 번째 지루함은 첫 번째 지루함과 달리 굉장히 사람들을 철학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줘요. 이 작품은 그런 그러니까 빠른 매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들 텔레비전하고 태어나셨잖아요. 평생 영화를 몇 편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리모컨을 딱 들고선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이 불후의 명곡을 틀면은 그냥 노래 부르면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노래 시작 부위에서 잠깐 관객 보여주고 다시 대기실 보여주고 그다음 하는 반응 보여주고 다시 이러고 있고 가수 부르기 시작하고서 화면이 이렇게 돌아갔다 위에서 잡았다 옆으로 잡았다 하면서 2초를 안 넘기고 바꿔요. 왜요? 한 앵글로 2초 이상 틀어놓으면 관객이 지루하다고 해서 채널을 돌리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실 때부터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시고 잘하셨어요. 텔레비전의 그 빠른 매체의 변화와 화면의 변화와 저는 이 작업을 굉장히 느리게 가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지루함에 대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 노스탈직한 그런 기분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너무 뽑아 건너뜨네.
저분도 미술관 큐레이터 선생님이세요. 저는 카메라 멈춘 줄 알았어요. 너무 가만히 계셔서. 그래서 8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더 고문을 시켜야 되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면은 다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들이에요. 보기에는 저렇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아침에 안개 속에 숲에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고 배경을 바꾸고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되네. 스티로폼으로 된 이렇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 우리 아마추어 마술사가 연기를 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의 제 클라이막스인 제 모습입니다.
작품 편집을 하지 않기 위해서 크레딧을 만들어서 마쳤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 1990년에 제 대학 때 여름 등산의 기억과 그 다음에 35세 작가로서 과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갔던 산의 기억과 그리고 그 다시 찾아갔던 산행 이후에 약 2년 뒤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전시를 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저희 워크숍이 4시까지 맞나요? 네. 그럼 이미 지났죠? 진짜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지금 2시간째 화장실도 못 가고 저렇게 앉아 계신데. 자, 간략한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추측해도 되나요? 제가 춤을 사실은 2000년에 서울에서 보람의 댄스홀 작품을 만들면서 춤 사진을 많이 찍었었고 이러면서 춤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제 남들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선 같이 공감을 해보기 위해서 같이 그냥 몇 차례 걸었던 거고요. 특별히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춤을 가서 배우시면 되고 사실 예술가는 뭘 해도 결국은 이렇게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선 춤을 춰도 결국은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됐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경험으로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자,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실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저 작품에 프로세스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 보였는데 잠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그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거 작품을 만드는 과정들, 프로세스들을 좀 기록해 놓은 거고요. 아이고. 이제 비 오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즐 체크 연습 해 보는 거고, 이거는 그 볕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무슨 주막 건물 허물 때 차 가지고 와서 거기 있던 초가 지붕을 뜯어와 가지고 저게 몇 년 동안 디스플레이가 길거리 돼 있었으니까 엄청난 먼지가 많아서 씻고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이제 과정들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간략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스태프들과 함께 저렇게 미팅을 먼저 가지고 미니어처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해서 보고 이제 저게 아까 연구했던 노즐이에요. 그래서 펌프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희한한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국립팬들 요즘은 천장이 낮기 때문에 낮은 천장에서 저 비 오는 장면을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장에다 바운싱을 하는 거예요. 물을 위로 뿌려가지고선. 아, 이렇게 많지? 오. 아, 인공조명에서 비가 잘 보이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한 거고요. 오마이갓. 잠깐만요. 웬 비사진이. 얘는 그 암벽, 아니, 나무 깎는 거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술관에 설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이고. 사실은 그 미술관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최고의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주 럭셔리한 큰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전시장 꾸미기도 하고 작품 그 프로젝트나 이런 렌탈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도슨트 교육도 시키고 카탈로그도 만들어 주시고 막 다 하는데 작품 제작 지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 전시장 벽 공사 비용을 영화 세트 제작 비용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저 벽이 어떤 데는 이렇게 불구죽죽하고 어떤 데는 허옇잖아요. 저기 백남주 선생님 전시에서 사용했던 붉은 벽지를 그대로 찢은 상태에서 저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이대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장 상태가 이렇게 기둥 같은데 이 모양이에요. 뭐 꼭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세트장의 일부니까 또 좋아하셨어요. 2분 만에 저 그래피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이 차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인조 잔디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와서 깎고 스모크 머신 연습해보고 했었고요. 또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 작업 자체는 아이고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로 동선을 이렇게 다 연구를 하고 근데 이 미니어처대로 꼭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뭐 뒤에 판넬이 크게는 안 됐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원래 꾸몄던 장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런 산풍경이었는데 이거가 기술적인 문제로 현장에서 해결이 안 돼서 바로 마지막 장면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 또 다른 거 보여드리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나리오도 쓰지만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실은 모든 작품의 미니어처부터 모든 것이 이 드로잉을 근간으로 해서 시작이 돼요. 이 드로잉은 제가 몇 년 전, 그때 2005년도에 산에서 이렇게 과거를 찾아갔던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짬짬이 그려놨던 그림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종교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는 항상 정부를 보면서 아직도 막 일반인 예술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술은 정말 어렵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도 너무 막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전시회 보러 가면 솔직히 진짜 이해하기 난해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막 되게 나이 드신 중견 작가고 막 유명하다, 막 좋은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옆에 설명을 붙여놓은 것도 없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되게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은 그러면 왜 이게 좋다고 평가가 되는 거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대했을 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까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저분하고 파트너 하신 분. 아, 같이 파트너 하셨죠. 저분 친절하시던가요? 근데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같이 걸으시는데 내 딴에는 되게 상대방을 친절하게 다 해주겠다고 해서 일부러 상대방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서로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내가 당당하게 상대방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줘서 이렇게 밀었는데 막 밀어붙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럼 살살 가볼까 하고서 가면 너무 소심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래요. 대부분이. 그리고선 작가와 관계 간의 관계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좋은 작가가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내 작품 이해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저런 이런 얘기 들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굉장히 미묘하지만 작가가 작품만 보고서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뿐이고 대부분이 이렇게 관객들이 되게 미묘한 것들을 쉽게 읽어내요. 쉽게 생각보다 읽어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거부감이 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미술 접하시는 분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공부도 미술 공부하라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품 재미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궁금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우선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미술관 다니시고 작품 컬렉션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나는 미술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분들도 만나봤는데 대부분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술을 다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호감에 의해서 만나는 거고, 호감에 의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호감에 의해서 작품과 작가가 연결, 관객과 작가가 연결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미술관, 동물원 갔다 우연히 미술관 들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미술관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명확한 정답을 못 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있으세요? 예. 오늘 보여주신 작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Who knows?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비디오도 컬렉터를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올해의 작가는요, 정말 재밌지만, 저 있을 때, 제 전해까지만 해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를 전시를 했던 작가들, 작품 제작비를 지원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러 작품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컬렉션을 하셨는데, 저 전시는 딱 들어가면은, 벽지가 한쪽에 발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막 사진들 걸려있는 다음에, 조금 방에서 세팅을 해서 이게 영상이 틀어져 있고, 그래서 그 방을 나오면 대규모 세트장이 펼쳐져 있어요. 막 난리 세트장들이 벌려져 있는데, 그 카메라 한 대 놓여있고, 숲 장면과 논 장면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놓여있거든요. 그리고서 한쪽 구석에 그 아까 비둘기 새가 이렇게 세 장이 놓여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해 전시 컬렉션 커미티가 열렸어요. 근데 제 작품을 컬렉션을 커미티에서 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사셔야 될지 모르셨어요. 이거? 이거 그 영화 만드는데 소품들 아니야? 세트. 그 작품, 그 세트들은 대부분이 폐기 처분됐어요. 제가 미술관에 이거 창고 작품 소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안 되냐니까, 저희가 보관을 못 해드리고 공짜로 버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 작품은 컬렉션? 그래서 그의 컬렉션이 안 됐어요. 그 이듬해에 마이애미의 바젤 아트페어의 작품이 나가서 그 한국 컬렉터가 컬렉션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영상 작품. 그리고 저희 작품이 에디션이 6개인데 그 다음에는 리스티라는 학교의 미술관에서 컬렉션 하시고, 그 다음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컬렉션 하시고, 작품은 모마에서 컬렉션 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컬렉터가, 울리시그라는 컬렉터가 컬렉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삼성 뉴욕 미술관에 컬렉션이 되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올해 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시 샀어요. 에디션 1번에 한 4배값 주고 사셨어요. 두 번째는 리움에서 저 작품 전시가 됐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말고 저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 그 전시에 1층에 저 논 장면이 세팅이 돼 있어요. 폐기해서 버렸다면서요? 네,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움에서 강하게 원하셔서 저거를 비싼 돈 주고 리움에서 다시 복원하셨어요. 저 장면을 복원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세트 만드셨던 분이 누구누구누구인지 이제 찾아가지고서 그분들한테 비싼 돈 들여서 다시 만드셨어요.
불과 그 파기한 지 1년 뒤 얘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작가가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선 뭐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파리에는 꽃잎 다리를 하얀 천으로 덮었을 때 그 다리의 전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으로 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천 초밥들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그 꽃무스를 똑같이 유래서 한 것 같아요. 그걸 그 비싸게 재현을 한다는 자체가 네, 거기는 다분히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세월의 아이러니가 있지만 저는 그 힘약한 작가로서 이렇게 이렇게 안 모셔다 준다는데 뭐 할 수 없었죠.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아무나 하세요, 빨리. 2014년 8월이잖아요. 네. 지금 2014년 8월 지음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시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시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아, 큐레이터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같이 느끼시고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시간성이나 시대성이나 유행을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얘기를 따지자면은 시각예술 작가는 결국 백수로 치부되게 돼요. 그래서 묘한데 대부분의 의미에서 백수는 이렇게 안 좋은 의미인데 뒤집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남들 출근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는 행복감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남들 퇴근할 때 퇴근 안 해도 돼서 저는 교통체증에 막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 스튜디오 갈 때면 언제나 제가 일하다가 일찍 들어가고 싶으면 일찍 들어가도 되고 의무감이 없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오란 데도 없지만 갈 데도 되게 많고 되게 바빠요. 전시도 봐야 되고 딴 작가하고선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뭐 작품 드로잉도 해야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일요일 날 남들 출근 안 할 때 남들 놀 때 노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또 아침 일찍 나가서 작업실에서 혼자 막 정열을 불태워요. 어디 놀러 가서도 남들 많이 가는 휴가철에 일요일 날 막 이럴 때 움직이지 않아요. 남들 열심히 회사에 일할 때, 하면 돼요. 예술가가, 저는 사업자 등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예요. 사업자 명의 작가 정년도예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세운 계산을 그런 거로 합니다. 스튜디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꼭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는 장소는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벽에다 종이 쪽지 하나 붙여놓고선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거긴 나의 공간이고 내 생각을 그 안에서 펼치는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가끔씩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작품 보고 싶다 그럴 때 문 열어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 손님이 안 오셔도 좋으니까 내가 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내 생각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진과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진 스튜디오를 막 만드세요. 벽에다 막 이렇게 배경지 놓고 막 스튜디오를 만드세요. 안 찍으실 거면서.
또 영상과 나오신 분들은 뭐 컴퓨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모니터도 막 세팅해 놓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게임만 해요. 저속과 나오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좋은 책상에다가 공구 세트를 막 벽에다가 다 걸어 놓고서 오렌지 해 놓고서 이쪽에 조명 달고 막 다 해놔요. 벤틸레이션까지. 그 벤틸레이션 한 번도 안 틀면서. 뭘 뜻하냐면은 스튜디오의 형태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엇이 되든 간에 내 공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잘 설득시켜서 이렇게 자식한테 투자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예술에 투자하시고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잘 하시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예, 맞아요. 제가 뭐 예술관 사회에 필요한 악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간인으로서 우리나라는 되게 또록또록 부러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합니다 하면 딱 좋은데 예술? 뭐요?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회색인이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얽히기도 하고 노는 백수들과도 얽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이렇게 한 발만 들여놓은 상태에서 이러고선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찰자 입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 중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의 이슈에 부딪히고 싸우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고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 안에 다 자기 몸을 적셔가면서 있는 것과 한 발만 적셔놓고 이렇게 관찰자로서 접근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예술들이 사회적으로 과연 예술이라는 게 진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인 게 절대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바꿔요. 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흡연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당신은 담배 때문에 죽어요. 저는 흡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것처럼 예술이란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장 예술이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나 직접적으로 아무런 먹고 살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은 경험을 하셨죠. 적절한 대답이었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